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게임쇼를 핫도그TV의 각자가 오빠와 오늘은 컨텐츠는 뭘까요? 오늘은 주연 대 조연. 주연 대 조연. 네, 조연이 없으면 주연이 근데 뛸까요? 더 잘 뛰죠. 그러네. 항상 그 생각이에요. 조연이 없어야 주연이 더 잘 뛰는데 주연이 자꾸 방해를 한다는 느낌이 꽤 많이 드네요. 인정은 하고 넘어가자. 솔직히 핫도그TV의 주연은 나지. 솔직히. 아니죠, 구독이 주연이고 저희가 주연이잖아. 그대들을 받쳐준다. 뭐야? 그 여론을 절로 몰아가.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빙다리 핫바지는 아니거든요. 핫도그TV는 저희 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죠. 예, 비주얼 담당.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배꼽 사냥. 자, 어쨌든 배꼽 사냥. 주간에 메인 음식을 드릴 거고 네. 서브 음식을 가지고 라운드마다 게임을 하십니다. 오케이. 특별히 한 입만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주세요! 충무김밥이죠. 오, 이게 충무로에서 한 거예요? 조연 서브 음식은 오징어 무침과 빡. 사실 충무김밥은 이 음식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럼 맞게 맛없죠. 맛없죠. 1라운드 게임은 음을 맞추기. 오케이. 15개의 보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렵구나. 1909년 10월 26일에 하얼빈에서 일본 정치인을 저격하여 사살한 사람은 안중근. 그렇죠. 그러면 안중근을 저격하여 정답. 잠시만요. 번호까지 대셔야 됩니다. 너 그럼. 누군지 알아? 어. 자, 뭔데? 1번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 그래 좀 치지 말고. 자, 주세요. 1번 이토 마토. 아, 이토 마토 아니야. 2번 이토 히치하이킹. 3번 이토 히토키야. 4번 2번. 정답. 11번 이토 히로부미. 15번 이토 히로부미. 13번 이토 히로부미. 14번 이토 히로부미. 9번 이토 히로부미. 정답. 오케이. 아니 저 아는데. 나 이토 히로부미 알았어. 이거 먹어본 적 있어요? 대맛있다. 약간 육즙이 나오는 느낌이 든다. 어, 되게 맵네. 깍두기로 먹어요 원래? 충무김밥에? 되게 매워. 매워? 나 매콤하니 죽인다. 충무김밥이 왜 충무김밥이야? 충무로에서 유명한 거니까? 네? 그래? 아 근데 그냥 먹어도 괜찮다. 엄청 잘 먹는다. 너보다 많이 먹었어? 아 근데 진짜 이거 딱 하나 먹고 싶다. 알죠? 딱 그... 아우. 충무김밥 존맛 탱탱구리. 저 사실 처음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다. 이게 이것만 먹을 때 좀 나 맛 없었는데 이거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너무 맛있다. 뭐야? 주연 있는 사람보다 더 잘 먹었어.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자, 두 번째 음식! 주연! 몽미! 뭐예요 이게 근데? 밥이랑 야채죠? 조연은 밥이랑 아~ 양념장. 뭐야? 지면 이것만 먹어야 돼? 이번 게임은 소설 지문 맞추기. 소설 지문? 네. 오케이, 엄지손가락으로 할게요. 맞춰볼래요? 황순원의 소나기 다들 아시죠? 과연 그 유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 오케이. 자, 뭘까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죽거든 내 옷과 함께 나를 묻어달라. 아, 너무 하면 어차피 재미가 없죠. 옷과 함께? 옷과 함께 묻어달라. 네, 디테일하게 말씀. 내가 죽거든 내 옷과 따로 어떻게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아, 나 아직 안 했어. 아, 예. 옷과 따로 이제 소녀와 함께 이제 묻어달라. 내가 소녀인데? 아 지금 소녀가 죽었어? 내가 죽거든 옷을 입힌 채로 나를 묻어달라. 정답! 아! 너 어떻게 알아? 자. 옷을 입힌 죽어달라 그러고 남자애가 울어요. 기억 안 나요?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지금. 나 존나 맞았어 그거 할 때. 숫자 하나 나와가지고 몽둥이 그 모양 바퀴 기억이 안 나. 이따만 해가지고 경보학원에서 존나 맞았었거든. 그것만 기억나. 아니 진짜 이게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점이에요. 이게 뭐가 제일 문제냐면 그때 더 맞았어야 돼요. 조금 덜 맞았어요 지금. 때릴 거면 제대로 때려야 내가 네. 기억을 하지. 맨 뭉둥이밖에 기억을 안 하고 있어. 더 계단, 맞았으면 이렇게 안 자랐을 텐데. 두께 단 요 정도 됐어. 뭐 기억이 안 나. 전 잘 먹겠습니다. 우와 6K. 아니 진짜 맛있어. 와. 아 맛있겠다.
야, 이거 맛있어. 맛있다고? 응. 밍밍하니 맛있어? 나이가 들면 싱거운 걸 좀 좋아해. 저번 주 촬영까지 후추를 그렇게 넣으시던 분이 진짜 맛만 있으면 되잖아요. 어이! 내가 주말 사이에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지. 어이가 없네. 들었잖아, 주말 사이에 나이가. 주말 사이에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이틀치. 아, 근데 진짜 주연이 들어가니까 역시 주연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밥이 너무 맛있다. 그러면 제가 진짜 맛 표현 기깔나게 한번 해볼게요. 육회비빔밥으로 오행시 들리는가. 와, X 같다. 제가 생각하면서 뭘. 자, 가자. 오케이! 육! 육감적인 그녀, 민지와 함께. 오! 오케이. 오케이. 횟집에 가서 비밀스러운 아 뭐야? 빔! 빔을 쐈다. 밥! 밥 먹으면서 뭐야! 가는 게 기억이 없어요. 아니, 빔 쏜 건 기억나요? 무슨... 김민지한테 제가 빔 쐈어요. 어! Holy shit the fuck. 통화고요? 고양은 수육 김치. 아, 근데 내가 삼합을 먹어봤잖아. 삼합으로 먹으면 먹을만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냄새 씨. 의지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의지 게임이야? 이건 다 세 번째 게임은 맨날로 당기기를 참으시면 됩니다. 예? 자신 있어요? 살짝 코로 땡겨볼래? 응. 잘 참네. 나 잘 참아. 나 별로 안 아픈 것 같아. 거는 원래 좀 고등을 잘 참아요. 저는 고통을 잘 못 참아요. 누가 먼저 할지 같이. 가위바위보. 아! 마 세 번 냈네. 내가 굴린 만큼 내가 참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3초! 3만 나와. 아니 미안하다. 잠깐. 아 너무 아플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아플 것 같아. 나한테 미안하대. 하기 전에 미안하대. 아 준아 너무 아플 것 같아. 갑자기 개 무서워졌어. 아무렇지도 않았대. 오! 미친 새끼 아니야? 오케이. 아 눈물 나. 난 뒤졌다고 보는데. 1초가 나와도 넌 뒤졌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저 참아요? 네. 참아. 아직도 아프니까. 아니, 저... 자 시작! 넌 뒤졌다. 진짜 존나 세게 울려. 근데 나 진짜 하나만 얘기할게. 왼손으로 했어. 나 눈물 나는데. 진짜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갈전기 모터 돌릴 때 뿅! 뿅! 이런 거. 더 불쌍해요. 시작. 아, 피나겠다. 피나겠어. 뒤졌다. 오른손으로 갔네, 이거는. 아, 존나 아파. 네. 너무 멋있다. 와, 이 새끼 존나 독해. 아! 그만 버텨. 자, 깔끔하게 물빵 가자. 소매 아니야? 넌 뒤졌다. 이거 더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땐 난 진짜 한 5분까지는 참을 수 있어. 아니면 이거 두 번 던져서 곱하기 하기? 두 번 던져서? 오케이. 참는 거 이제 너무 진짜 끝까지 갈 것 같아가지고 곱해서 더 높은 숫자 나온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 오케이. 3. 먼저 하실래요? 네. 재미를 위해서? 네. 저는 3 나왔고 5 나왔어요. 5, 3, 15. 3, 5, 3, 15. 당신은 무조건 5나 6이 나와야 돼요. 6이 나와야 이겨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봤을 때 이겼다, 내가. 이길 확률이 제가 한 7알은 넘는 거예요. 역시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걸 해야 하는 또 도와주는 6이 나온다고?
와, 이겼다고 봤다 난 내가. 싸움을 한번 먹어볼게. 홍어 없는. 미쳤다. 어, 냄새가 너무 심해. 시야. 오늘 무대 뭐 했죠? 오늘 구렛나루인데. 네, 구렛나루인데 홍어. 나도 구렛나루인데 홍어. 구렛나루인데 홍어였는데 주연 없는 음식은 주연이 빛나지 않는다. 그러지. 정답 없는 핫도그는 빛나지 않는다. 깨달았네? 그거 안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